아니야. 소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 그거는 밥 먹고 먹는 거지. 밥 먹고 다녀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국수만 사오라고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하나 있어? 뭐야 이거? 네, 거봐요. 그냥 국물인데. 그 와중에 몰래 탄산음료도. 철원. 안 먹었거든? 안 먹었거든? 더 철부지라니까. 큰아들이 막내아들 같아. 아이고, 그러니까요. 예. 어느덧 장모님 국수가 완성되고. 잘 먹겠습니다. 식사 시간. 그런데 맛있게 먹는 마이클과는 달리 아이들은? 그렇지요. 됐다. 이 과자를 봤는데 얌전할 리가 없지요. 예? 아까는 없어. 어떡해요. 전쟁이네, 전쟁. 급기야, 식사 거부! 단식 투쟁! 식사 전에 너 이런 거 사오는 것부터 잘못된 거야. 아니, 그거 아니거든. 뭘 아니거든.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얘 아이들 지금 봐봤자 배고프면 딱 밥상한테 안 계속 먹는 사람이 있잖아. 왜? 지금 뺄거를 먹으라고 안 먹고 있잖아, 지금. 아, 진짜. 민망해진 마이클.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 뭐라야. 못 알아들은 척 해보지만 마이클 정말 할 말 없게 돼버렸습니다. 나 뭐라야. 답답한 장모님도 일어나 버리시고.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막 뭐 사주는 걸 좋아해요 마이클이. 그러니까 원하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차단을 안 시키고 그냥 바로 원하는 대로 그냥 사줘 버리니까. 아니 그러게 마이클,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어렸을 때 아마 막 아빠 되면 그냥 친구 같은 아빠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저의 희망이에요. 막 그냥. 아하, 마이클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쭈쭈 팡구 파워 해봐. 아, 그냥 우리가 그 일찍 결혼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아, 일찍 결혼하는 건 힘들지 않은데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해 일찍 새 아이의 아빠가 돼버린 마이클. 준비도 없이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 서툰 줄도 많고 마이클도 나름 힘이 듭니다. 그래도 마이클, 장모님 곁으로 슬쩍 또 왔네요. 장모님이 야단 퀸이요, 야단 퀸. 야단 쳐도 못 들은, 그러니까 듣고도 못 들은 척 한다고. 이 귀에서 들어서 이쪽에서 나오는 거잖아. 휘어하고 날아가. 그럼 이 귀로 뜨는 거지, 근데 얘는 토하는 거야. 그쪽으로 새지 말고 새겨 들어가지고 노력을 하라고 좀 살.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답은 정말 잘합니다. 애교로 마무리. 다음 날. 우리 이놈이 오세. 장난감 가게에 온 마이클 가족.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립식 장난감이 가득한데요. 찰리, 우와. 얘 멋있지. 어째. 대박. 아빠가 더 신난 것 같죠. 이게 엔진 다 있어. 이걸로 해. 이걸로. 찰리 이거 만들 수 있으면 완전 건담 고수야, 프로. 근데 이거 너무 큰 거야? 안 커. 찰리랑 딱 맞아. 아서 아빠 거 찾으러 가자. 세상에, 애들 거 골라주는가 했더니 이번엔 버린 거 사러 가자는 마이클. 우와, 쟤네 멋있지 않아? 진열된 상품들을 보자 살짝 흥분까지. 좋아하는 모델 앞에서는 아주 넋을 잃네. 넋을 잃어. 정신 차려요 마이클. MG는 사자비는 없죠 아직? 저는 여기 10번 왔는데 아직 없어요. 언제 들어와요? 근데 그런 남편을 계속 따라다니는 세훈 씨. 네, 지금 살려고 하는 게 뭔지는 몰라서 일단 따라다녀야죠. 얼마 짜리 사왔어요? 보통 한 4, 5만 원짜리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얼마짜리 살지 지금 막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계속 봐야 돼요. 아주 심사숙고 끝에 고른 모델은 바로 이것. 와 진짜 멋있다. 그렇게 좋아요? 예? 선택 완료. 자, 예. 그런데 문제는 요 가격. 예. 아, 아. 57,000원인데. 네. 자, 선택 끝. 세윤 씨 표정은 못마땅하지만 크게 말리진 않는데요. 그날 오후. 아이들과 마주 앉아 본격적으로 로봇 조립에 들어간 마이클. Do you want this or this? You don't want the eyes? 찰리가 아직 스티커를 못, 아직 못 붙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 그렇게 만드는 거군요. 똑딱똑딱. 벌써 하나 완성. 올리버도 아빠와 함께 장난감 조립을 하고요. 좋아. 찰리가 이 작은 거 다 만들었는데 이 오디 빼고 얘 빼고 우와. 그리고 올리 만들었던 거는 얘랑 이 건담 얘도 만들었고 올리가 이거 만들었고 이거는 이 건담. 그런데 마이클의 취미 생활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이 취미가 너무 많아서 유도한다고 저한테 유도 보고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게임 있어 매직 게임이라고. 아 매직. 네, 또 생일. 그때 또 워해머 또 있어요. 아 워해머. 온라인이 아니고 실제 상에 이제 게임을 하는 건데. 놀 수 있어요 그거랑. 그거지. 그런데 마이클은 그런 여러 가지 취미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Do you have any? 아빠랑 놀면서 Jam.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아이들. 한자 공부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What? 아니 살활. 그런데 그냥 가르칠 마이클이 아니죠. 메롱메. 어디 메롱메? 메롱메 없어 장난치는 거지. 우리 아빠가 우리랑 같이 재밌게 놀려고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막 그 가게를 가서 아빠는 레이싱카를 사고 저는 트럭 사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그 부자 시간 같은 거. 자신의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친구 같은 아빠. 마이클은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이랑 그 아이들이랑 재밌게 못 놀으면은 시간이 아깝고 인생이 아까워요. 막 좋은 추억 만들어야 돼요. 다음 날. 아이고 신났다 개구장이들. 어딜 가니? 찰리야 들어가야지 벨트에. 온 가족이 나들이를 나섰는데요. 빨리 우리 동물원 갈 거야 빨리. 뭐 먹고 싶어? 용. 가자 동물이라니까. 아, 아니야. 진짜. 용 보고 싶다니까 또 용 흉내를 내주는 아빠. 역시. 그렇게 마이클 가족은 즐거운 추억을 만들러 어린이 대공원에 왔습니다. 가서 사진 찍어볼까 올리? 하고 가서 사진 찍어볼까? 사진 하나도 그냥 아니, 찍으면 재미없죠? 따라해봐. 숙련된 조개의 디테일한 지도. 찰리 아! 아니 말이야. 아! 역시 참 진짜 이 아빠 대단합니다. 빨리 와 빨리 들어가자. 우와 드디어 동물 구경. 저 큰 놈이 봐봐. 막내 아이린도 자상하게 챙기는데요. 앉아봐 앉아. 아이고 아직은 무서운가 봐요. 가짜야 가짜. 쭈쭈 가짜야. 돌이야 돌. 아이고 아빠가 더 무섭네요. 올리버 너 뭐하니? 아빠 돼지? 아 따야지. 아빠 돼지.
야, 내가 돼지라면 너 돼지 새끼야. 맞다. 이리 줘. 한시도 조용한 날 없는 이 가족. 하지만 아빠와 함께한 이 소중한 시간들이 아이들에겐 언제나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겁니다. 철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되게 자상하고 친구 같고 잘 놀아주고. 아빠랑 그 아이들이 제일 나쁜 점은 그 아이들은 아빠랑 얘기를 못하면은 그게 진짜 나쁜 거죠. 지금은 뭐 친구 같은 아빠 되고 나중에 친구 같은 아빠도 계속 갈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그래요 마이크 씨. 친구 같은 아빠로 쭉 가족과 행복하세요. 헬스장을 점령한 이 여자. 등, 어깨, 팔 아주 중요해. 한국에 산다의 보디빌더가 떴다. 지적인 매력까지 가진 팔방민 슈퍼맘 로나. 아기한테 독립심 가르쳐야 해요. 간다. 엄마 닮아 세 아이도 혼자서 찹찹찹. Good job. Okay, frog jump. One, two. 스코틀랜드에서 온 슈퍼맘 로나의 스파르타 육아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